뭐야? 이거 다 마이쮸로 만드는 거예요? 이렇게 많은 마이쮸로? 이 많은 걸? 나한테 이거 어려운 걸. 저번에는 표 젤리를 하더니 오늘은 슬라임을 만드는 거야? 마이쮸 슬라임. 마이쮸 슬라임. 애들은 좋아하겠네, 이 마이쮸. 첫째, 둘째는 슬라임을 갖고 놀아도 되는 시기예요. 근데 우리 막내는 뭔지도 모르고 일단 입에 들어가니까 첫째, 둘째를 해주고 싶어도 슬라임을 아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먹을 수 있는 슬라임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기대를 하고 오긴 했는데 마이쮸라는 거구나. 만질 수 있는 이 양을 하려면 마이쮸 이 통에 한 통 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하네요. 저도 뭐 안 해봤으니까 오늘 아이들을 위한 우리 슬라임 슬라임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쮸를 자 여러분 하나씩 이거 다 맛있다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나 몰라. 정말 이 마이쮸가 제가 생각해도 맛있어요. 이런 교육이 안 좋은 거야. 너 엄마 이거 줄게 이거 해줘 이런 교육이 진짜 안 돼. 안 좋은 교육이지만 애를 키우다 보면 그게 안 될 수가 없어요. 너무 말 안 듣는 상황이거나 고집을 피운다거나 약 먹을 때 너무 울고 이러면 짜잔 하고 마이쮸를 하나 끝내면 눈물 뚝 그치니까 그거 안 할 순 없죠. 근데 하면서 이걸 너무 먹으면 애들이 또 다 먹는 거라서 이거 좀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한 통 반을 언제 닦아? 이것도 일이네. 애들 중간에 다 먹지. 엄마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같이 못 가는데 어머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해야겠다. 근데 이게 또 우리 애들이 딸기 맛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포도 맛도 맛있고 사과도 맛있어요. 쫀득쫀득하고 부드럽고 맛있고 단 것도 그렇게 단 것 같지도 않고 오늘도 솔직히 이 마이쮸 맞을 때 왜 나보고 슬라임을 만들으라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. 왜냐면은 우리 애들이 못하는 거를 집에서 이게 먹는 걸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까놓으면 안 돼요? 이걸 나보고 까라 그래? 애기 엄마 바쁜데.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가득 찼어요. 지금 제가 한 통 반 정도를 지금 다 깐 상태가 요 정도 되는 거거든요. 그대로 3분 30초 돌려가지고 올게요. 작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목장갑을 끼고 엄마들 손 보호해야 되니까 이 목장갑을 일단 따단 실리콘 장갑. 제일 중요한 건 들러붙으니까 아무리 마이쮸라고 해도 녹혀가지고 슬라임이 이렇게 해서 다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전분가루 가장 중요합니다. 손에 들러붙지 않게 이거를 뿌리시고 슬라임을 만들 때 손에 계속 문치고 계셔야 돼요. 실리콘 장갑에 이렇게 전분가루를 계속 조금 묻혀야지 들러붙지 않으니까. 우리 어머님들 여기 식탁에는 비닐 식탁고 많이 파니까 아이들 놀 때 꼭 깔아두시고 나중에 치우기 쉽게 싹 한 번에 치우시게. 자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3분 30초 동안 녹인 마이쮸. 손을 바로 대시면 조금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식히기 전까지 한번 부어볼게요. 아, 오 나름 느낌이 비주얼은 나쁘지 않은데 아, 냄새는 좋네요. 마이쮸 냄새. 아우 닿네. 엄청난다. 애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진짜. 주걱으로 이렇게 전분가루를 좀 뿌려볼게요. 이거를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마이쮸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한 통 반을 전분가루 다 튀기고가지고 슬라임을 해야 되나 싶지만 또 우리 애들이 유해 성분 들어간 슬라임을 할 수는 없으니까 먹을 수 있는 슬라임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. 뭐 이게 다 뭐 우리 애들을 위한 거지 뭐 저를 위하고 뭐 남을 위한 건 아니고요. 우리 애기들을 위해서 어머님 조금만 고생하세요. 저는 솔직히 이 슬라임이 얼마나 유행하는지는 잘 몰랐는데 한국에 오니까 슬라임을 하는 공간이 있던데요? 슬라임 카페.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. 요즘 아이들이 슬라임 카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. 요즘 진짜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. 요즘 노는 놀이가 많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죠. 저희 어릴 때는 밖에 나가서 잠자리 잡고 나비 보고 숨바꼭질하고 다방구하고 오징어하고 우리 나이 때는 그랬는데 자 이렇게 느낌은 또 나쁘지 않네요. 뜨뜻하긴 하지만 촉감이 만지는 재미?
엄마들은 이런 반죽 느낌 아니야? 칼국수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만지는 느낌인데. 이걸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잖아. 아 이렇게. 아 이게 슬라임이야? 이런 거 갖고 노는 걸로. 따뜻해 따뜻해. 마이쮸 따뜻해. 마이쮸 따뜻한 느낌 별론데. 그러니까 수제비 먹는 느낌? 수제비인데 마이쮸 맛이 나는 거예요. 슬라임으로 풍선도 만들고 비즈도 넣고 장난감도 넣고 뭐 친구들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나 봐요. 먹을 수 있는 제품들 뭐 젤리나 뭐 사탕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해 주셨어요? 요렇게. 어우 예쁘다. 색깔은 너무 예쁘다.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넣고. 예쁘네.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이런 건. 이제 오늘 마이쮸로 이렇게 해보긴 했지만 아이들이 재밌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아이템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. 분명히 우리 딸도 이런 거 하면 너무 좋게 엄마 나 뿌려볼래 뭐 해볼래 막 분명히 이럴 것 같아요. 아이들한테 좋은 촉감놀이라고 할 수 있죠. 엄마들이 좀 고생스럽겠지만 집에서 마이쮸로 9,000원치 마이쮸와 전분만 있으면 뭐 슬라임 굳을라 그래. 이거 빨리 빨리. 자. 안 만졌더니 굳어. 이게 굳으면 걱정했는데 전자레인지 30초만 돌려도 이게 다 녹으니까. 여기 안에 보면 색깔 너무 예쁘죠? 자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. 자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뭐가 나와요, 이게. 자, 우리 이 아탕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걸 내가 볼 때 조금 굳었어요. 조금 굳었는데 한 30초 더 돌리면 더 부들부들하게.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뜨겁지 않게, 아이들한테 위험하지 않게 엄마들이 꼭 이렇게 체크해주시고 온도 체크해서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주셔야지. 이거 너무 또 뜨겁다고 또 이렇게 막 주시면 안 되니까 온도 꼭 엄마가 체크하시고 아이들한테 주면은 좋은 슬라임, 재밌는 슬라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저도 오늘 이 자 애들이 재밌어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슬라임 재밌죠? 오마주 구독 좋아요.